안녕하세요, 마디모이입니다. 제가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.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팁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. 바로 말려있지 않은 실 사용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실 구매하셔서 다시 돌돌돌 말아서 쓰시더라고요. 근데 그러면은 말면서 먼지도 굉장히 많이 날리고 그리고 또 마는 데에도 시간이 꽤 걸려요. 그래서 이런 실 말지 않고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물은 실과 등받이가 매끈한 이런 식탁 의자 하나 준비해주시면 됩니다. 모두 같이 꿀팁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. 가시죠. 자, 이렇게 의자가 준비됐으면 이제 여러분이 구매하신 실을 하나를 이렇게 말려서 올 거예요. 그럼 요거를 만 거를 쑥 풀면 딱 보시면 이렇게 딱 반 쪼개져가지고 실이 이렇게 매듭이 지어져 있어요. 그럼 여기에서 매듭만 풀어서 이 상태에서 실을 의자 등받이에 걸어주세요. 그리고 가닥이 양쪽 끝이 두 개가 있죠.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그냥 손에 먼저 잡히는 거 잡으셔서 이렇게 돌돌돌 그냥 쓰시면 돼요.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행거로 실 재단하는 방법 다들 아시죠? 그렇게 재단하셔가지고 쓸 만큼 쓰신 다음에 실이 남잖아요. 그럼 이렇게 남은 거, 이만큼이 지금 쓰고 남은 거라고 치고 남았으면 이 실들을 다시 정리할 때는 다시 등받이에 걸어서 정리를 합니다. 하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주시고 그대로 등받이에서 빼요. 빼면 이렇게 반이 있죠? 이 상태에서 끝을 잡고 다시 똑같이 처음처럼 매듭을 대충 지어줍니다.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다시 이렇게 돌돌 말아서 말았죠? 잡고 그냥 이대로 다시 정리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사용하시면 여러분 최소한 1시간은 아끼실 수 있어요. 이제 타렛을 풀지 마시고 이렇게 보관하시고 이렇게 편하게 사용해보세요. 모두 예쁜 작품 만드시길 바라고 마디모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